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숱한 논란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새해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순환선인 2호선이 오는 2025년 완전히 개통되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12%까지 높아져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과 월드컵 경기장, 광주역과 첨단 수원지구를 연결하는 42km의 순환선입니다. 윤장현 시장 체제에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부터 공사 방식과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숱한 논란이 일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총사업비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받은 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부터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이 오는 2023년에 개통됩니다. 땅속 장애물이 많아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운천저 수지부터 월드컵 경기장까지 2.89km 구간을 우선 착공해 1단계 전 구간의 개통 시기를 맞출 계획입니다. 공사는 난공사 구간인 광주 금호동 풍금사거리 일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역에서 첨단 수안지구로 이어지는 2단계 사업에 이어 백운광장과 진월동, 효천역을 잇는 3단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25년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에도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다만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3%에 불과한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을 12%까지 끌어올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